야마하 발동기의 단축 로봇, 직교 로봇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야마하의 단축 로봇에는 서보 모터를 사용한 플립엑스 시리즈, 스태핑 모터를 사용하면서도 서보 모터와 같은 기능과 성능을 실현한 트랜서보 시리즈, 리니어 모터를 사용한 페이저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한 단축 로봇을 조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직교 로봇 XYX 시리즈도 있습니다. 각각의 로봇에는 고속, 고정밀도, 고강성, 고내구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뛰어난 특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단축 로봇 플립엑스 시리즈, 직교 로봇 XYX 시리즈는 큰 모멘트 부하에도 대응이 가능한 4열 서큘러 아크 홈 방식의 가이드를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의 2열 고식 아치 홈 방식의 4점 접촉 가이드에 비해 구조상 볼의 차동 마찰이 적고 큰 모멘트 부하가 걸리거나 치부면의 정도가 나쁠 때에도 양호한 굴림 운동을 유지하여 이상 마모 등의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터의 위치 검출기에 내 환경성에 뛰어난 리졸버를 채용하였습니다. 리졸버는 전자부품이나 광학 소자가 없는 심플한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광학식 엔코더와 비교하여 잠재적 고장도 적고 분진이나 오일 미스트 등 악한 환경에서도 안정된 위치 검출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홈페이지에서는 고강성의 가이드나 볼 스크류 등을 근거로 한 수명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 로봇이 내구성에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객분들의 유지 관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와 서보 모터, 양쪽의 뛰어난 특성을 합친 트랜서보 시리즈는 벡터 제어 방식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일정한 가반 질량을 유지하며 고속 운전에서의 시간 단축을 실현시켰습니다. 또한 새롭게 트랜서보 전용의 펄스열 드라이버 TSSD가 추가로 발매되었습니다. 장거리 반송에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페이저 시리즈, 최대 4m의 긴 스트로크에서도 위험 속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긴 거리의 반송에서도 최고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 초당 2500mm, 반복 위치 결정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마이크로미터를 실현. 또한 한 축 위에 복수의 캐리어를 배치할 수 있는 멀티 캐리어 사양은 시간 단축과 공간 축소에 높은 효과를 발휘하여 공정 배치의 폭을 넓혀줍니다. 작은 크기이면서 긴 스트로크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한 플립엑스 시리즈. 작고 저가가 매력적인 프레임이 없는 구조의 T타입, 허용 부하 모멘트가 큰 옵셋 타중에 강한 고강성 프레임을 사용한 F타입, 이외에도 너트 회전 타입과 벨트 구동 타입, 로트 타입과 회전 축 타입 등 모두 6타입의 29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적합한 성능과 크기로 요구에 발맞춰 대응하는 집교 로봇. 작으면서 저가인 PX-YX 타입에서 최대 가방 질량 50kg으로 장거리 반송이 가능한 HX-YL-X 등 다양한 암의 종류와 성능으로 고객분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드립니다. 또한 특주 대응도 대응하여 드립니다. 표준 이외의 스트로크나 가방 질량 등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에서는 고품질로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로봇을 갖추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야마하 로봇, 직교 로봇을 사용하여 보십시오.